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창당 이후 만났던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이상은 씨의 어머니는 딸의 생일날을 맞아 김치찌개를 방문객에게 대접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아주신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짐작하실 것입니다. 지난해 수해 현장에서 숨진 최혜병의 어머니는 일주기를 앞두고 편지를 썼습니다. 저희에겐 하나뿐인 외동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가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어머니는 애끓는 심정으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합니다. 대구에서 만난 전세사기 피해 젊은 신혼부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갔어요. 이제 우리는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와 조국혁 신당은 고통받고 분노하는 국민의 도구가 되고자 합니다. 총선 때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유세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견뎌주어 고맙네. 살아남아주어 고맙네. 이제 잘 싸워주겨. 지난달 말 전남 곡성과 영광을 방문했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2년은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2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희는 창당 총선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더 망치기 전에 종식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이 정권 치하에서 너무도 힘듭니다.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조국혁 신당은 당내에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심리적 탄핵을 하신 국민의 마음을 받들며 온 힘을 다하여 위헌과 위법의 증거를 모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 신당은 12석에 불과합니다. 원내 교섭단체도 아닙니다. 저희 힘만으로 할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급한 사회경제적 과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은 조국혁 신당에 묻고 계십니다. 윤석열 정권 종식 이후 무엇을 할 것이냐? 조국혁 신당은 문화, 디지털, 노동, 환경, 건강, 교육 등 8가지 사회권을 구현하는 민생 선진국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이 중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거권 보장을 통한 주거 혁신입니다. 주거권은 쾌적한 집에서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민 40% 정도가 전월세 등 빌린 집에서 삽니다. 집주인이 세를 올리거나 방을 빼라고 할까봐 노심초사합니다. 서울에서는 중위소득 가구가 10년간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중간 가격 주택 한 채를 살 수 있습니다. 소득의 3분의 1 저축하면 30년 넘게 걸립니다. 버는 속도보다 집값 오름세가 가파릅니다. 이러면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고 싶어도 함께 살 집 마련이 어렵고 애를 낳고 싶어도 여력이 없습니다. 먼저 질 좋은 공공주택과 다양한 사회주택을 국가가 확보해 제공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재고량의 10%가 안 됩니다. 더욱이 90% 이상이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은 좁고 오래된 변변치 않은 집으로 인식됩니다. 앞으로 84제곱미터 이상의 질 좋은 집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빌라나 주택 등도 공공부문이 더 많이 흡수해서 공급해야 합니다. 청년, 신혼부부용 주택 확대는 물론 평범한 가족을 위해 초장기 임대주택 공급도 추진해야 합니다. 신혼부부가 84제곱미터 50년 초장기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여유 있는 국민을 위해 내 집 마련도 쉬워지게 해야 합니다. 문제는 땅값이나 공사비입니다. 리츠 등 주택금융을 잘 활용하여 새로운 유형의 지분 공유형 주택이나 협동조합형 간접소유 주택을 늘려야 합니다. 이제 주거와 관련된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역할도 바꿔야 합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로 평가하지 말고 국민에게 얼마나 제대로 된 거주지를 공급했느냐로 잘잘못을 따져야 합니다. 그러면 정책의 방향이 확
바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봄권 보장을 통한 돌봄 혁신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제대로 된 돌봄을 받을 권리, 그리고 제대로 된 돌봄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히 초고령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돌봄의 필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특히 간병 문제가 심각합니다. 간병비 부담과 간병 스트레스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간병비 때문에 파산하고 간병인이 환자를 살해하는 등 비극적인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을 하는 청소년은 공부를 제대로 못해 취업길이 막히고 그래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의료보험에 간병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간병을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집은 관계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곧 닥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아프고 다치고 나이 듭니다. 질병과 노화는 지역이나 사람, 이념, 계급을 가려서 오지 않습니다. 또한 영유아 돌봄도 공공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해결해야 합니다. 말로만 아이를 낳으라고 하지 말고 가족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사회 여건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가 할 일입니다. 그에 앞서 당장 손길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낳으면 국가가 키워주겠다라고 선언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아이를 위해 나라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육아휴직 활성화법, 지역돌봄강화법, 가족돌봄휴가법 등 전국민 돌봄 보장 시리즈 법률이 필요합니다. 주거권과 돌봄권 보장은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소멸을 막는 방책입니다. 주거권과 돌봄권을 말하면 돈이 문제라고들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감세와 복지 증대를 함께 약속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중력을 이겨내야 대기권을 뚫고 우주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과 복지 관련한 오랜 고정관념과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당장 증세는 못하더라도 부자 감세만큼은 철회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부자만 배를 불리지 말고 보통의 국민에게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어 조국혁신당은 정치개혁을 위한 두 가지 과제를 제안합니다. 먼저 제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개헌을 제안합니다. 제6공화국 헌법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궈냈습니다. 그 뒤 37년이 지났습니다. 일제강점기보다 긴 세월입니다. 우리 사회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합니다. 헌법 전문에는 5.18 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60민주항쟁을 수록해야 합니다. 이 운동과 항쟁으로 우리는 현재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도,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합니다.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의 연속성과 일관성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민생과 복지를 위한 사회경제적 계획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사회권 강화조약도 조항도 필요합니다. 합헌적으로 수도를 이전할 수 있는 수도조항도 신설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개헌특위를 만들어 개헌안을 만듭시다. 2026년 6월 3일에 이루어지는 지방선거 이전에 국민투표로 개헌안을 확정합시다. 그 국민투표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 정치개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는 비례성과 다양성이 강화되는 쪽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최근 거대 양당은 정치개혁을 명목으로 지구당 부활에 합의했습니다. 과거 지구당을 폐지한 이유는 돈 먹는 하마였기 때문입니다. 고비용 정치와 금권선거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당을 되살리면 민의를 더 잘 수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당 부활은 거대 양당 소속 정치인에게만 좋은 일입니다. 현행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준연동형입니다. 다당제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양당제를 전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교섭단체 기준입니다. 12석을 잃은 얻은 조국혁신당은
국회 운영에서 투명 정당 취급을 받습니다. 690만 지지자 의견을 국회 운영에서 대변할 길이 없습니다. 정당 보조금 배분에서도 큰 차별을 받습니다. 동료 의원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제 교섭단체 기준을 개선합시다.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이 개악하기 이전으로 돌아갑시다. 정치 신인 때 정치 개혁에 대해서 품었던 초심을 한 번만 돌아봐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교양과 품격 있는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절대된 국가 권력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주거와 돌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자격이 있습니다. 조혁신당이 쇄빙선이 돼 깨트리겠습니다. 조혁신당이 예인선이 돼 이끌겠습니다. 4년 뒤 22대 국회가 끝날 것입니다. 그때 국민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조혁신당이 정권교체를 위하여 가장 앞장서서 싸웠다. 그리고 조혁신당으로 인하여 국회에서 주거권과 돌봄권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그 출발점은 2024년 9월 9일이었다고 말입니다. 조혁신당은 행동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